맛있어. 할머니 국물은 안 버리시네요. 할머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뼈대가 안 되거든 수레탕. 그럼 이렇게 하면 뼈가 발라져요? 발라서 발라지지. 어, 살포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 해볼게요. 어 뜨거워. 이거 장난 아니야. 뼈를 이렇게 안 걸리게끔 다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 드시다가 걸리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네, 언니 와, 냄새가 진짜. 엄청 고소한 냄새 나지 않아? 우와, 좋지. 소주 냄새 난다. 완전 담백해. 약간 이거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네 단골 집에 가면 주문하잖아. 근데 좀 있으면 믹스 소리가 나. 미식이 가면 맛이 없다 가이 갈치를 누가 먹을까 봐. 그러니까 믹서에 간거하고 맛이 완전 다를 거야. 어. 믹서는 이제 칼날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맛이 없어지거든. 그래. 허가 어디 있어요? 여기? 허가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빼발기를 가이. 아 뼈를 바르는 거예요? 손에 완전 이것도 손으로 그냥 다 하시네. 이것도 완전 정성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손이 진짜 많이 간다 음식이. 아, 그 가면서 이제 만지지 마. 이제 앉지 마요? 그래, 안 돼. 어, 나는 추어탕 이렇게 만드는 건 지금 꿈에도 몰랐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 가. 힘들 것 같아, 이거 가. 언제, 언제 국물 먹어. 가만히 있으면 주의하다 간다. 할머니, 이렇게 추어탕 몇십 년이나 만드셨어요? 손님도 많이 오고, 청구시도 많이 오고, 이거 맞단 말이에요. 한 40년? 40년 넘게 내 고생해서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지. 너무나 한 20명에서 막 이리 엄마만 푼. 할머니 혼자 일 다 해야 됐어요? 그렇지. 요새는 보여도 좋지. 부패해가지고. 할아버지 추어탕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할아버지 아셨어요? 왔나? 할아버지 왔나? 아세요?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지. 와, 그래. 다 알지. 그래요. 그 참 고맙지. 그래. 응. 힘들어서 그렇지. 뭐 절대 가요 그래. 아, 부러우셨다 할아버지. 아, 그러네. 응, 걸렸어. 다 걸렸어. 됐어. 이제는. 고기 잘했지. 다 뼈만 봐. 고기 마이어서. 그렇지. 다 뼈만 봐. 이게 간이니까 간이니까. 국물 이만큼이나 만들어졌어. 진국이겠다 진국. 할머니 지금 토란하고 호박 넣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간 봐 이제 간 봐도 되는 거예요? 간 버립니다. 아~ 어때? 어때? 간이 얼었다. 뭐라 표현해야 되나? 간이었다. 먹었던 완전 다른 맛이다. 맛있나? 맛있나?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 그래 뭐 어 맛이 맞아요. 없잖아. 간이 맞아요. 간 됐어. 됐어요. 딱이에요. 됐어. 간 됐어. 추어탕이라기보다는 추어탕하고 매운탕의 중간 같은 맛이야. 아, 그치 그치. 어. 가면서. 젖어가 거룩하고 사띠 가면 겁나 먹겠는데 이야 저 봐라 대박이다. 아, 잘 된 것 같아요 할머니. 더 저었어야 되나? 아니지 다 저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온다. 손이 많이 간 주었다. 내가 볼 땐 천국의 맛이지 않을까. 천국의 맛. 아, 맞아 맞아. 밥 진짜 또 신맛. 오, 괜찮다. 봐야겠다. 밥 진짜 또 신맛. 오, 괜찮다. 아, 정말 시원하다. 완전 너무 시원하고 살짝 좀 칼칼한 맛이 있고 뭔가 되게 맑고 미꾸라지 향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막 익을 때 그 향이 계속 나는 거잖아. 고소한 향. 어, 난 그 향이 너무 좋아. 일반 먹는 추어탕하고 많이 달라요.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이에요. 맑고. 할머니가 이걸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래, 근데 이거 더디다 가해. 그러고 한대. 무식을 들어가 할머니 수분에 맛이 덜 알았고, 만들 걸 한다고. 그랬다 가해. 할아버지 행복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추어탕 이렇게 자주 해주신다고 했는데. 모양새는 이렇게 돼도 그래도 뭐 저거는 저기 음식 같은 거 잘해서 내 입맛을 맞추고 해. 할머니 모양새가 어떻다고? 곧장띠를 찍으려고. 곧장띠를 찍으려 하도 가짜 내가지고 가지고 올 거야. 가짜. 할아버지 이 코너 이름이 웰컴 투 할매골이잖아요. 할매골. 네, 웰컴 투 할매골. 우리 할매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따발총이라 그러니까 따발총보다 기관총이라 기관총. 그런 식으로 빨라요. 조금 뭔가 성질 급해가지고 조금 뭔가 빠르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사는데 조금 힘이 들어요. 솔직히 사는데 조금 힘이 들어요. 기운 맞습니다. 사실 기관총 맞습니다. 따발총보다는 더 빠르니까. 그러면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지. 아... 점수를 많이 주네. 네. 그래,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이제 가정이 편안하면 그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죽을 먹어도 편고 뭘 먹어도 편다는 나는 그래 생각을 해.